이번 영상은 약 12대의 경찰 차량이 동원되어 도난당한 스쿨버스를 추적해서 잡아내는 내용입니다. 도난당한 스쿨버스는 도로에서 벗어나 인근의 옥수수밭으로 도주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광활한 옥수수밭에서 흙먼지 날리며 12대의 경찰차들이 대형 스쿨버스를 쫓는 모습은 마치 매드맥스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지금부터 곧바로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스가 마지막에 정차하게 된 이유는 스파이크 스트립이라는 경찰 장비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스파이크 스트립은 뾰족한 철심이 박힌 장비로 자동차의 바퀴를 터뜨려 세우는 장비입니다. 체포된 범인은 32세의 채드 머독이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 채드 머독은 다양한 전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마치 영화 매드맥스 같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웅장한 스케일이 느껴져서 소개드린 미국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